어떤 가프를 사용하십니까? 네, 어쿠스틱 좀 아는 남자들의 기타리브 어쿠스틱 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카포 특집입니다. 네. 저희가 뭐 이거 카포는 뭐 점술 매기거나 뭐 이럴 거는 아니고요. 맞아요. 그냥 뭐 사용법과 요런 것이 있다. 이런 특징들, 그 새로운 브랜드 소개 약간 요런 정도로 보시면 될것 같고요. 사실 어쿠스틱을 치시는 분들 일렉보다는 어쿠스틱 쪽이 좀더 많이 특화가 되어 있는데 카포가 굉장히 중요한 뭐 그렇죠. 생필품 중에 하나잖아요. 그렇죠. 어쿠스틱 연주하는 아, 분들한테는 그럼요. 생필품이지 거의. 디플레키. 그렇지. 꼽아야지. 무조건이지. 무조건 꼽아야지. 에이플레키 그렇습니다. 꼽아야지. 꼽아야죠. 그러니까 이게 뭐 저희가 예전에 그 어쩜에서 카포 관련된 강의를 한 적도 있는데 그때 저희가 말씀드렸던 게 카포라는 게 반드시 어떤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어려운 키를 쉽게 치기 위한 방법뿐만이 아니고 그렇죠. 보이싱을 획득하기 위해 아, 그럼요. 예를 들면 이제 우리가 이 키를 칠때이 키를 그냥 개방형에다 놓고 이렇게 이 그렇죠. 포지션으로 쳐도 되는 건데 카포를 이 플랫에다가 이렇게 놓게 되면은 여기서 D 포지션으로 이제 치게 되면은 그게 이제 그렇죠. E키가 되는 거잖아요. 맞아요. 네, 그렇게 됐을 때 우리는 여기서 E키가 어려워서 카포를 놓은 게 아니고 E키지만 D 포지션에서 나오는 그 그렇죠. 사운드를 가져오기 위해서 우리가 카포를 사용을 하는 거잖아요. 기타는 줄이 6개밖에 없기 때문에 최대한 낼수 있는 소리가 6개밖에 없어요. 그렇다 보니까 키마다 보이싱 쌓는 방법이죠. 그렇죠. 보이싱이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원하는 보이싱을 획득하기 위해서 카포를 그렇죠. 이제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기 시작하면은 그다음부터 이제 카포를 활용한 어떤 연주의 또 신세계가 열리게 되는데 그렇게까지 가기 위해서는 카포를 많이 활용을 해봐야 되고 그렇게 하려면 카포가 굉장히 고기는 카포여야 합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처음에 그 기타 살때 주는 그 카포의 이제 문제점은 뭐냐면은 각 줄마다 장력을 자기가 디테일하게 조정할 수가 없고 그리고 이 깊게. 기타의 곡률, 네, 맞아요. 이거랑 그 집게의 그 피지컬이랑, 그렇죠. 네, 딱 맞지 곡률이랑 않기 이게 그렇죠. 때문에, 네, 맞아요. 그런 부분에서 오는 약간의 유격 현상이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뭐 내구성의 문제라던가, 뭐 이런 그렇죠. 다양한 문제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냥 플라스틱으로 된 이렇게 집게 형태로 된 것들이 많이 이제 초보분들 많이 사용하시는데 그런 걸 보면 가장 특징이 뭐냐면 집게가 상당히 강하게 되어 있어요. 맞아요. 강하게 되어 있어서 네. 1번 줄만 많이 눌린 거나 아니면 6번 줄만 많이 눌리거나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럼 그리고 튜닝이 바뀌어 버리죠. 그리고 우리 이제 그 카포를 많이 써본 사람들은 이런 똑같은 카포를 놓더라도 카포를 이렇게 잡아가지고 그 포지션에다가 어떤 식으로 놓을 것인가를 되게 아, 고민을 많이 그렇죠. 해요. 이렇게 하고 대충 놓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다가 줄이 이렇게 밀리거나 네. 이러면은 또 튜닝이 나가기 때문에 최대한 잘이 펼친 밸런스 맞게 상태로. 해놓고 이렇게 딱 걸고 이 여기서 이제 기울기 같은 것도 되게 신경을 많이 그렇죠. 쓰고 같은 카포라도 카포를 많이 사용해본 사람들은 카포를 훨씬 더 정교하게 놓는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거 없이 조금 더 정교하게 놓을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으로 출발한 이제 새로운 카포들이 많이 있고 저 그렇죠. 같은 경우는 이제 장력을 좀 조절하고 편하게 탈착을 하기 위해서 쓰는 게 G7 카포 쓰고 아, 있거든요. 예. G7. 네, G7 이렇게 괜찮죠? 이렇게 살짝 눌러 예, 가지고. 꽉 누르면은 네. 자기가 원하는 만큼 장력 조절이 그렇죠. 되니까 그리고 작고 내구성이 뛰어나고 그리고 이제 카포 다 쓰고 뺄때 되게 편하고 톡 그렇죠. 치면 딱 맞아요. 빠지니까 그리고 저는 탈리아를 쓰거든요. 탈리아 네. 쓰시잖아요. 탈리아는 이제 그 곡률에 그렇죠. 맞춰가지고 기타에 따라서 네, 다 맞아요. 이제 기타에 따라서 갈아 끼울 수 갈아 끼울 있게. 수 있고 네. 예쁘고 고급스럽고 그렇죠. 그래서 비싸고. 비싸고 네. 그래서 또 탈리아 카포를 굉장히 많이들 쓰시는데 이제 그 여섯 개의 줄에 어쨌든 이런 형태는 딱 보면은 자 이렇게 그 유격이 그 이쪽이랑 이쪽이랑 결국엔 다를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그렇죠. 한쪽을 피버팅 해가지고 다른 쪽이 이제 이렇게 집게로 이루어지는 거는 물리적인 구조상 이쪽 끝에 전달되는 장력과 이쪽에 조이는 힘이 다를 수밖에 없어요. 네, 그렇죠. 여기 양쪽이 여기 끝이 가장 셀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거를 이렇게 약간 아래 위로 이렇게 오물오물 조절해서 이렇게 하다 보면은 또 장력이라든가 튜닝이라든가 우리가 생각하지 않았던 변수들이 이제 생길 수밖에 없는 그렇죠.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섯 개 줄을 동시에 완벽하게 이렇게 할수 있는 구조는 실제로 이런 피버팅이 아닌 그렇죠. 완벽하게 이렇게 양쪽으로 이렇게 앞뒤로. 프레싱을 해주는 네, 그런 구조가 결국에는 가장 효율적인 구조일 수밖에 없다. 그렇죠. 튜닝의 안정성과 장력 일반 이제 장력 일관되게 주는 걸로는 그런 포인트가 굉장히 중요한데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는 카포들이 바로 그런 그렇죠. 메커니즘으로 제작된 카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이런 카포들이 뭐 구조적으로 뭔가 약간 어쨌든 아쉬운 점은 있지만 결함이 있다거나 이걸 그렇지 쓰면 안 않습니다. 된다거나 이런 거는 네. 아닌데 이제 어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더 디테일한 기술적인 접근을 원하시는 분들은
이런 것들을 좀 시도해 보시고 여기서까지 옵션을 놓고 고르면 이제 여러분들께 좀 최적의 카푸를 찾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카푸가 아무리 구조적으로 완벽하다고 해도 우리가 카푸를 이제 끼우고 빼는데 너무 불편하거나 그렇죠. 손이 너무 많이 가거나 시간이 오래 걸리면 그것도 좋은 카푸라고 그렇죠. 볼 수는 없어요. 맞아요. 연주를 할 때 편해야 되는데 이제 그런 것까지 해서 저희가 오늘 소개해드릴 카푸는요, 미국의 수제 카푸 전문 업체 페이지라는 브랜드에서 나온 카푸 세트입니다. 이게 1988년도부터 수제 카푸를 만들었던 회사니까 거의 호돌이. 뭐 네, 호돌이 때부터 네, 30대 중반. 아, 죄송합니다. 이런 얘기하면 안 되는데요. 야, 아저씨. 아, 제 친구입니다. 예. 그렇죠. 우리 그 굴렁쇠 소년이 아, 제 친구입니다. 명호 씨와 동갑내기예요. 네. 그렇습니다. 1학년. 그때 당시에 1학년이었죠. 네. 88 올림픽 당시에 저는 그때 6살이었어요. 형이 굴렁쇠를 굴리는 걸 보고 있었던 그렇죠. 거죠. 예. 그렇습니다. 자, 88년 얘기를 하자마자 바로 88 올림픽부터 튀어나오는 이 아저씨들. 네. 아저씨들 어쩔 수 없어. 그렇습니다. 자, 이 세 가지 오늘 카푸를 저희가 같이 리뷰를 해볼 건데 요게 이제 오리지널입니다. 요거는 딱 보시면 여러분들 구조를 먼저 보여드릴게요. 카푸를 요렇게 해서 이렇게 기타가 이렇게 있으면 요렇게 덮는 거예요. 이렇게 덮고 이 위에 이 락을 잠가줍니다. 그럼 안 빠지게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얘를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클래식한 요 디자인으로 살살살살 돌려가지고 넥 뒤에다 이렇게 밀착을 시켜주시는 건데요. 요건 이제 뒤에 곡률이랑 요 너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일렉 기타 네. 전용 카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얘는 이거를 돌려서 유격을 조정해 주셔야 하는 모델이에요. 자, 뺄 때는 여기 있는 이 락을 이렇게 밀어줍니다. 밀어주고 앞으로 이렇게 빼주시면은 바로 빼실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저 어쿠스틱 카푸 한번 빼볼게요. 네, 지금 얘 보면은 그 카푸가 빠지는 구조가 좀 다르거든요. 이 일렉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렇게 앞으로 이렇게 빠지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빠지는데 이 어쿠스틱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빠지는 게 아니고 옆으로 빠집니다. 이렇게 이렇게 빼시고 끼우실 때 이렇게 간 다음에 얘는 락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걸 이렇게 살짝 누르셔가지고 이렇게 유격을 서로 맞춰주시면 딱 들어가게 되죠. 그 다음에 여기서 또 이걸 살짝 눌러서 이렇게 빼주시면 빠집니다. 자, 그 다음 이 상태에서 이렇게 유격을 맞춰갖고 딱 끼워 넣은 다음에 그 다음에 얘를 이렇게 돌려갖고 조절하시는 게 아니고요. 이 옆에 보면 버튼이 있습니다. 이 버튼을 누르면 얘가 굉장히 크게 쑥쑥 들어가요. 이렇게 이렇게 들어가고 이렇게 빠져나오고 이게 사실은 이거 돌리느라 시간 많이 쓰잖아요. 근데 이걸 누르는 순간 훅훅 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일단 아주 러프하게 딱 조절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서 디테일하게만 잠가주시면은 아주 빠른 속도로 여러분들이 요 카포의 유격을 조정을 해주실 수 있습니다. 뺄 때도 마찬가지로 쓱 뽑아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어쿠스틱 기타에다 바로 장착을 하는 걸 보여드릴게요. 저희가 자 이렇게 해서 이걸 끼워줍니다. 끼우고 이렇게 돌려서 일단 이렇게 채워줘요. 채워준 다음에 이걸 밀 때 어떻게 미느냐 보여주시죠. 이게 요렇게 보시면 마치 주사기를 주사기 누르는 것처럼 양쪽으로 눌러서 여기 눌러가지고 여기 잡으신 상태로 여기를 눌러서 밀어주시면 딱 들어가죠. 요렇게 딱 들어가죠. 이 상태에서 돌려주시면 돼요. 살짝만 돌려요. 한 두 바퀴 정도만 돌려주면 그렇죠. 충분하게 돌아갑니다. 요렇게. 그리고 뺄 때는 이걸 누른 상태로 얘 자체를 이렇게 밀어줍니다. 밀어요. 앞으로. 그러면 이렇게 빠지죠. 왔다 갔다 좋습니다. 움직일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좀 이게 익숙해지면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카포를 끼우실 수 있고 그리고 안 쓸 때는 여기다가 이렇게 살짝만 걸어 놓으시면은 그러니까 이것도 이 유격이 완전히 없는 상태에서 한 바퀴 정도만 딱 조여주시면은 그냥 이렇게 그렇죠. 약간 고정이 되거든요. 이 정도가 이제 우리 어쿠스틱 기타 쪽에다가 댐퍼 달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여기 이거 하울이 안 생기라고 맹맹맹 이 소리 네. 안 나라고. 그래서 이쪽에서 이제 댐퍼의 역할도 해주면서 필요할 때 바로바로 갖다 쓸 수 있는 그렇죠. 카포를 기타에다가 계속 꽂아 놓는데 우리 뭐 보통 이런 카포들을 머리에다 이렇게 해놓잖아요. 그렇죠. 여기에 올려놓죠. 네. 상표 나가리게. 네. 근데 이렇게 해놓으면 이제 뭐 약간 툭 쳐서 빠지거나 이랬을 때 분실을 할 수 있어요. 네, 떨어져 버리죠. 근데 얘는 이제 개목걸이 같이 아예 그냥 여기다 그냥 완전 잡혀 있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얘는 이제 항상 들고 다닐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좋은 것 같아요. 잊어버리지 않을 수 있고요. 네, 그리고 이동이 너무 편하고요. 그렇습니다. 왔다 갔다. 그리고 저기다가 이제 꽂아 놓으실 때 여기 있으면 꽂기가 되게 어렵거든요. 그럴 땐 이렇게 조금 낮춰 놓으시고 꽂아 놓으시면 돼요. 네, 네. 맞아요. 그렇습니다. 이게 좋은 점은 여러분들이 카포의 이 원래부터 이 스프링의 힘이 정해져 있는 애들은 장력을 조정할 수가 없어요. 아, 이거 되게 중요한 네. 포인트예요. 네. 장력이 너무 세게 돼 있으면 줄이 필요 이상으로 꽉 눌리면은 튜닝이 올라간단 말이에요, 전반적으로. 그렇죠. 예, 네, 근데 내가 원하는 만큼 딱 원하는 만큼 버징이 나지 않을 정도만 딱 깔끔하게 잡아줄 수 있는 거죠. 끝. 네. 네. 이게
카포를 딱 집었을 때 저희 카포 낀 상태 튜닝 가능하나요? 이렇게 물어보신 분 많거든요. 네. 근데 튜닝 가능해요. 네. 가능한데 얘는 튜닝 할 필요가 없어요, 사실. 네, 그렇습니다. 똑같은 힘으로 딱 눌러주기 때문에 튜닝이 갈 일이 없죠. 그래서 보통은 카포를 끼운 다음에 반드시 튜닝을 새로 해줘야 되거든요. 맞아요. 카포를 해제하고도 또 튜닝을 해야 돼요. 사실은 카포 플레이가 좀 번거로운 거는 우리가 뭐 라이브 상에서의 그 약간의 그 피치에 조금 어떻게 보면은 그 카포를 꼈을 때 약간의 오류가 발생하는 건 그냥 라이브니까 그냥 이렇게 좀 적당히 넘어가는 게 좀 있습니다만, 저희가 레코딩을 할 때 카포를 친다? 카포 끼면 튜닝, 빼면 튜닝 무조건 해야 그거는 돼요. 그거는 꼭 네. 필수예요, 필수. 그런데 이걸 하면은 그 튜닝의 양이 좀 줄어들 수는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 좋아요. 괜찮죠. 그러니까 여섯 줄 전체를 딱 잡아주니까 이건 그렇죠.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좀 더 위에서 한번 해볼까요? 물론 뭐 인토네이션의 변화가 있습니다만 그래도 이 정도면은 우리가 일반 카포를 했을 때랑은 그 빼볼게요. 한번 해볼까요? 네. 똑같은 자리 여기였나? 7. 내가 할게. 해주세요. 더 많이 나가죠? 들리시죠? 네. 이것도 저희가 지금 되게 심혈을 기울여서 놓은 거예요. 얘 2에다 해보자. 이것도 괜찮네. 얘도 괜찮은 카포긴 하거든. 네. 다시 7플러 가서 한번 해볼게요. 이게 훨씬 튜닝 안정성이 좋아요. 바로 다시 비교해볼게요. 차이가 나요. 네. 차이가 이쪽이 나요. 훨씬 인토네이션 유지에 좋습니다. 요건 실제로 이건 유리하네. 해보니까 차이가 나네. 얘도 이런 류의 카포 중에서는 꽤 괜찮은 편이거든요. 물죠. 네. 초심자 카포보다는 훨씬 나은 카포인데도 불구하고 완벽하게 앞뒤로 훨씬 프레스하는 게 확실히 안정성이 뛰어납니다. 자, 얘가 어쿠스틱이 37,000원이고요. 이 일렉용이 32,000원인데 이번엔 일렉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댐퍼도 상당히 사실 괜찮은 것 같아요. 자, 일렉은 앞에서 뒤로 가죠. 그렇죠. 앞에서 뒤로 가는데 이 카포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그냥 끝이 아니고 밀어줘야 됩니다. 끝까지 딱 들어가고 락을 덮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뺄 때도 그냥 빼시면 잘 안 빠지거든요. 얘를 이렇게 눌러준 상태로 빼주셔야 그렇습니다. 잘 빠져요. 자, 지금은 이제 달 거니까 이 상태에서 얘는 좀 많이 돌려주셔야 됩니다. 인젝션이 없기 때문에 요렇게 예. 좋아요. 얘도 뭐 아까 봤으니까 맞아요. 그런 양쪽에서 프레스 해주는 거에 대한 메리트가 있겠죠. 자, 이 친구 같은 경우에도 이제 안 쓸 때 이렇게 너트 뒤쪽으로 해서 그렇죠. 이 상태에서 꽉 누르지 말고 살짝 고정될 정도. 맞습니다. 이렇게 하면 여기 이제 댐퍼가 되면서 그렇죠. 네. 이걸 꽉 누르시게 되면 튜닝 바뀝니다. 바뀌어요. 네. 튜닝 올라갑니다. 그렇죠. 자, 보시면은 이렇게 yeah. 되거든요. 이렇게 되지 않도록 꽉 누르면 안 되고 정말 이렇게 헐렁헐렁하다가 착 그냥 멈췄다 딱, 싶을 그렇죠. 정도만 네, 해주시면 딱 댐퍼의 역할을 해주게 됩니다. 네. 자, 이 일렉 기타용은 32,000원이에요. 이 구조가 없다는 거에서 조금 가격이 좀 내려갔죠. 그렇죠. 그 다음에 얘는 정말 비쌉니다. 둘 다 3만원대죠 네, 32,000원, 37,000원이었는데 얘는 이제 뭐냐면은 ETI라는 제품이에요. Enhanced Tone Innovation이라는 건데 자, 이게 보면은 우리가 그 1번 줄하고 6번 줄하고 필요한 장력이 다르잖아요. 그렇죠. 네. 1번 줄에 좀 힘이 적게 필요하단 말이에요. 6번 줄에 더 많은 맞습니다. 힘이 필요하고. 근데 그런 것들을 이제 여기에 좀 반영을 해 놓은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거는 이제 너트하고 같은 재질이에요. 그래서 줄에 닿아도 울림이 전혀 손상이 없는 그런 카포라고 보시면 되겠고, 여기 보시면은 이 카포가 이 여기 유격이 이렇게 조정이 돼요. 그래서 뭐
43이거나 뭐 그렇죠. 45거나 줄 간격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이걸 적당히 딱 조정해 주셔서 각각의 줄이 밴딩 후에도 다시 가운데로 돌아올 수 있게 이런 구조를 채택을 하고 있습니다. 아 여기도, 이게 참 좋죠. 네, 여기도 당연히 인젝션 있고요. 네, 인젝션. 여기도 이렇게 누른 상태에서 락 해제하고 이렇게 여는 방식입니다. 그렇죠. 이건 일렉이나 같죠? 가장 고급 방식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이렇게 잠가 주신 다음에 여기는 보고 나서 조이기 전에 이렇게 한번 봅니다. 지금 보면은 여기 1번 줄에는 가운데가 맞았는데 6번 줄에는 약간 가운데에서 더 들어와 있잖아. 그럼 얘는 살짝 더 벌려줄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해서 유격을 조금씩 주면은 이렇게 1번 줄 맞았을 때 6번 줄도 이렇게 가운데에 맞게 되죠. 각각의 줄들이 가운데 들어왔을 때 닫아서 잠가줍니다. 어, 이거 좋네요. 네, 그렇죠. 이 상태로 되고요. 자, 여기서 이 부분을 누를 때는 여기를 앞에 잡아주셔야 돼요. 잡은 네. 상태로 주사기 누르듯이 이렇게 주입. 네. 요게 그냥 헐렁할 정도로 하면 돼요. 여기서 네. 하나 둘 해놓으면 딱 끝납니다. 잡힙니다. 네. 이 사실 하나 둘은 본인이 원하는 만큼이에요. 네. 네, 그 여기서 꽉 누르게 되면은 이렇게 꽉 잡히면서 튜닝이 또 올라가게 되니까. 네. 자, 이 상태에서 뺄 때는 얘를 인젝션 그렇죠. 얘를 잡고 앞에를 앞으로 그냥 미시면 돼요. 이렇게. 그렇죠. 그러면 이렇게 왔다 갔다 하죠. 네. 그러니까 그냥 한 손만으로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왼손만으로도. 네. 간단하죠, 이거는. 그렇습니다. 누르고 인젝션. 네. 이렇게 끝. 네. 그리고 빼고 내려가고. 네. 그리고 안 쓸 때는 또 옆에다가 놓고. 그렇죠. 댐퍼로서도 좀 더 안정감이 있겠죠. 왜냐하면 각 줄마다 그렇죠. 네, 여기에 딱 쏙 들어가게 되니까. 근데 지금 제가 써보니까 얘 이 재질 때문에 그런지 약간 확실히 좀 안정적이에요. 한번 사운드 들어볼까요? 네, 그렇죠. 좋습니다. 그죠. 카퍼 먹은 소리가 전혀 없네요. 없죠. 네. 그냥 진짜 너트 위치를 옮긴 느낌이네요. 진짜 너트의 느낌이에요. 이게 괜히 비싼 게 아니네 얘가. 얘는 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어쿠스틱 카퍼 많이 쓰시는 분들한테는 오 얘는 사운드가 좀 좋기는 하다. 그러니까 좋다기보다 손실이 없다. 카퍼를 끼면 약간 뭉툭한 소리가 살짝 먹은 나고. 소리 난단 네. 말이에요. 이거는 이 재질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치. 우리가 하이코드 아무리 예쁘게 잡는다고 잡아도 뭐 어쩔 수 없이 낮다 먹히는 소리가 있잖아. 맞아요. 저희 제 그 정원 밴드 곡 중에서 C키인데 이거 카포를 5플랫 잡고 G키로 치는 곡이 있어요. 이거는 의미가 있네요. 이건 의미가 있어요. 확실히. 물론 가격이 비싸지만 EPI 가격은 비싸지만 어떻게 보면 진짜로 혁신적인 카포인 기술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이 익숙해지면 엄청 편하겠는데. 이거 이 주사하는 것도 한 손으로 하겠어 나중에는. 이렇게 그냥. 되게 간편해요. 그죠? 그러니까요. 그리고 좀 한 가지 더 장점은 뭐냐면 잃어버릴 일이 없다는 거. 그죠? 네. 한 몸으로 그냥 이렇게 그냥 기타에 그냥 장착해두면 되는 거. 그렇습니다. 되게 좋네요. 그리고 이렇게 하고 여러분 또 걸 때 이렇게 해서 걸 때는 이렇게 하면 이제 요거 때문에 이제 상처가 날까 봐 걱정하실 수 있잖아요. 그럴 땐 그냥 이렇게 내려놓고 이렇게 거시면 됩니다. 예. 네. 그래서 요거는 그냥 기타와 한 몸으로 이렇게 해놓으시면은 전혀 문제 없이. 그리고 저기 대부분의 하드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여기를 받치지 넥을 받치는 이유는 없거든요. 네, 맞아요. 그거는 이제 여기 이렇게 해놔도 전혀 그렇죠. 문제가 없게 하드 케이스의 입관이 될 것 같아요. 네. 딱 좋은데? 이제 네. 좋긴 좋다. 네, 좋아요. 이거는 기본적으로 양쪽 어떤 한쪽의 피버팅을 통해서 이렇게 잡는 게 아닌 그렇죠. 양쪽 프레싱이라는 점에서 딱. 이 부분이 확실히 기술적으로 안정감이 있는데 얘 같은 경우는 이제 줄별로 따로 맞춤이 되어 있다는 게 가장 큰 메리트이고 그리고 거기에다가 너트 재질이라는 그렇죠. 게 네, 사운드의 손실을 거의 무손실로 만들어주는 그래서 하이프렉 카포를 많이 사용하시는 분들은 오히려 탈리아보다도 더 맞아요. 기술적으로는 좀 더 좋은 괜찮을 수 있겠다 가격대 비슷하죠 네 탈리아도 10만원이니까 10만원 정도 되니까 탈리아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거기 좀 디자인에 네, 좀 포커스가 꽤 많은 부분 가 있다면은 얘네 솔직히 얘기하면 저는 이쁜진 모르겠거든요 얘가 그냥 솔직히 이쁘진 않아 카포로 쳤을 때 이게 이쁜 카포라고 할 수는 없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카포가 가장 그 물리적으로 가져야 하는 가치에 충실한 카포가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약간 클래식컬한 느낌이에요. 맞아요. 좀 골동품 같은 느낌도 좀 있고 그래서 그런 느낌에서 여러분들이 진짜로 기술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 명음씨 같은 분들 좋은 것 같아요. 네,
레코딩하거나 이럴 때는 네. 네, 이게 오히려 탈리아보다 더 나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자, 오늘 이렇게 새로운 기술력에 네, 페이지에 미국 수작카프 전문회사 페이지에 일렉용, 어쿠스틱용, 그리고 ETI 특수형 네, 카프까지 한번 알아봤고요. 다음번에 또 이런 우리가 여러분들께 좀 소개해드리면 좋은 기술들 음흠. 그리고 그런 기술들이 왜 필요한지 연주의 그런 디테일한 노하우들에 대해서도 가끔씩 이렇게 시간 날 때 특집 방송으로 만들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즘 어탐이 이제 컨텐츠가 좀 줄어가지고 어탐 아끼셨던 팬분들께는 좀 다소 아쉬울 수 있는 뭐 그런 시즌이지만 저희가 지금 또 다른 브랜드들이 쏟아내는 시기가 있어요. 아, 네. 그럼요. 그럼 물량을 쏟아내는 시기까지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은 더 알차고 다양한 컨텐츠로 곧 여러분들께 넉넉한 양과 함께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즘은 뭐 이제 자주 못 뵙지만 그래도 어탐 잊지 말아 주시고요. 일주일에 한 번씩 꾸준히 뵙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어쿠스틱 타임스.